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5.4%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26.4% 하락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출 감소폭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44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0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철광석과 금 같은 상승세가 조만간 흔들릴 것이며 구리와 알루미늄의 경우 내년까지 20%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도 추가 상승보다는 배럴당 20에서 4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존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및 전망치에 모두 부합한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 CYB의 박진영입니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2월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우려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또 유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4% 내리면서 17,000선을 다시 하회했고요. S&P 500 지수 1.12% 내리면서 197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1.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수출 부진이 증시에 부담을 주었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오른 만큼 하락할 때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영국 지수가 0.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 하락을 이끈 건 역시 부진했던 중국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난 데 더해서 유가까지 급락한 건 역시 유럽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도 어제 급락했습니다. WTI가 3.7% 내리면서 36.5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3% 내리면서 이 4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유가 하락을 이끈 것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을 거다라는 전망이었고요. 게다가 골드만삭스가 유가 상승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유가에 역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0.14% 오르면서 2,900포인트를 가까스로 회복했고요. 니케이 지수는 0.76% 하락하면서 17,000선을 다시금 하회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수출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중에 3%까지 하락했지만 이 사실이 양회에서 추가 부양책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경기 지표가 부진했던 데다가 엔화까지 강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어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0.6% 내리면서 1950포인트를 하회했고요. 코스닥은 0.3% 소폭 오르면서 6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하락한 건 역시 중국의 부진했던 무역지표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만에 올랐습니다. 5원 30전 오르면서 1206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조금씩 힘에 부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모습 보일지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가가 급락했고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브리핑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64% 하락을 했고요. S&P는 1.2% 하락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선 이날 하락총을 출발한 증시는 장중에 낙폭을 축소를 했지만 상승 전환에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수출과 일본 경제 성장률 지표 등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진 것이 중국 지금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6화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 1조로 조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주가 4% 급락을 하며 가장 큰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우선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난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3주 동안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 하루에 4% 정도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차트 S&P 모습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1968이랑 2000에서 2000선에서 박스권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으로는 1968포인트가 붕괴되지 않고 지지받는다면 다시 잠깐 조정을 받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차트 움직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4, 3.7% 정도 낮아진 $36에 마감이 됐는데요. 유가는 모든 주요 산유국들이 참여한다라면 산유량에 동결할 것이다 라는 쿠웨이트발 소식에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우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을 예측한 일부 거래자들의 실망감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또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유가가 지금 $38, $40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생산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의 유가 상승에도 제동을 걸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펙, 석유수출기구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여타 산유국들은 오늘 20일 날 회동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이번 회동에서 산유국들이 유가 안정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20일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확대를 하면서 시장 위아래로 많이 흔들 것으로 보이고 20일 날 감산이 나오든 아니면 동결이 나오든 20일 이후에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유가 차트 모습 보이면 오늘 급락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 모습은 결국에는 그
18일 날 만들었던 상승 포인트가 다 반납된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 모습으로는 35불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재차 상승할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오늘 재고 발표를 통해서 하단으로 내려오든 상단으로 올라오든 방향성은 오늘 확실히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를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은 어제 한국 시장은 목요일 그리고 한국 시장의 금통위 발표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도 기다리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일 중국계 무역수지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 개입의 경기 부양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증시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요인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감안한다면 중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주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중국 증시의 안정은 한국 증시 안정의 필요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가 상승하기에도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야간 선물은 0.2포인트 상승한 238.8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이는 코스피 지수 산산한다라면 1947포인트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차익 매물과 관망 속에서 약보합권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외 브리핑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국내 시장 약보합 움직임 예상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카로운 시황 분석 들어보는 심선윤의 시황 쓴소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연일 들어오다가 어제 양시장 모두에서 매도 전환했는데요. 중국의 지표가 부진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그래도 어제 코스닥은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장 쓴소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시장은 이제 월요일 시장보다 좀 나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좀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죠.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뭐 지표들의 실망 흐름이 상당히 조금 지수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요. 자, 우선 보자면 그 중국 수출, 일본, 미국 경제 지표 전부 다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중국 2월 수출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25%나 축소를 하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본 GDP 같은 경우는 전기대 0.3%로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썩 그렇게 좋은 지표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 또 하나 유가마저 3%대 하락을 하다 보니 어제 이제 이어서 오늘도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았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조금 많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뭐 큰 음봉을 그리는 코스피 지수였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20일선 라인까지 열어두시고서 1930포인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겠나 오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살펴보자면 제가 조금 몇 가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최근에 이제 비관론자로 유명한 닥터 둠이 랠리가 온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했던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CNBC 출연해서 주식시장이 극심한 과매도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좀 지수의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맨날 안 좋다고 하던 양반이 상승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이냐? 그 지수의 그 신고가 패턴보다는 단기 급등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2,500포인트가 갈 거다. 올 연말까지 내년 초안으로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닥터 짐이 워낙에 비관론자다 보니 그 정도까지는 원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혹시나 모르니까 약간은 조금 뒤로 빠져서 그냥 랠리가 온다 정도로 짧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자재 가격이에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 구리가
이렇게 우리값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주고 있는데 추세적인 그 포인트에 맞춰본다면 고점들의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요. 구리 가격은 우선 1차적으로 슈팅이 좀 나오겠죠? 5,50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500까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철강주들 강세 흐름이나 전반적인 증시 흐름의 강세 흐름. 그래서 아마 이번 1분기하고 2분기 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죠? 알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로 인해서 세계 증시에 탄력, 또 알코아 실적이 그 증시 상승의 첫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지만 걱정인 점은 이게 이제 원달러 이제 주봉인데,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말씀드렸을 땐 이렇게 봐서 이게 1200원대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돌려 살펴보자면 요 포인트인데요. 요 바닥 포인트 라인을 맞춰본다면 그 다음, 여기 더 깨질 자리가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자리가 제 예상은 1170원대는 도달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외인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추세상의 포인트에서 고점 포인트 맞춰보자면 또 여기 딱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라인이, 그렇죠? 고점이 평행하게 맞춰왔을 때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1170원대 도달한 이후에 증시가 다시 떨어지던가 뭐 횡보라든가 현재로서는 잠깐 단기적인 그 흐름에 그냥 주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내일 이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좀 의미 없는 그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뉴스 기사들, 보고서들 이런 거에 현혹이 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왜 쓸데없이 개인 투자자들 불안하게 만들고, 지수의 추세는 현재 보자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인데 고작 이거 빠진 거 가지고 왜 불안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만드냐는 거죠. 요즘에 기관들 보고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증권사 보고서, 그 종목 보고서 믿지 마세요. 맞는 게요, 진짜 작년 7월, 8월 급락했을 때 그때부터 맞는 것들이 맞나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동시만기 매수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국내 증시 큰 영향 없이 잘 넘어갈 거고 내일 시장에서는 플러스 유지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잘 지켜보시고 과대 종목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아닌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관론자들도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은 만큼 시장 여전히 걱정할 건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내일 동시만기일 역시 매수 우위가 예상되는 만큼 걱정 말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시장 이슈 알아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부진했던 중국의 무역 지표였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25% 급감하면서 거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만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령대별로 소득 증가폭이 극심하다라는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시장 대처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슈 리더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중국의 부진했던 무역 지표였습니다. 중국 수출이 25%나 감소하면서 거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에 중국의 경착륙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주춤했는데 추가 부양 기대감도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좋은 뉴스는 아니죠.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수출 무역 수지 일단은 조금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장은 물론 아시아 증시의 하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로존 증시의 하락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 증시까지 하락을 야기시키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국제 유가까지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국제 유가마저도 일단은 조금 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의 하락 배경에는 원유 재고량의 증가라는 그런 어떤 그 어떤 배경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은 중국의 수출 둔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의 환율 절하는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소간의 좀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달러화의 강세는 결국은 국제 유가의 하락 반전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런 어떤 그 경제 상황에서의 서로 간에 그 상관관계를 조금 좀 이해를 해보시면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물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내 어떤 그 현상들의 순환고리 상황을 그대로 좀 포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수출은 25.4%가 감소를 했고요. 수입은 13.8%가 감소하는 달러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안화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을 좀 해본다라면 이보다는 조금은 좀 감소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습니다만 일단은 달러 수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25%의 감소 그리고 수입은 14%의 감소를 나타냈다라는 것. 특히나 수출 감소폭이 작년 그 7년 내 가장 그 크게 나타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 7월 이후부터 8개월 연속 지금 수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32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 전망치가 한 51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다소간 좀 큰 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원인이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수요, 주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수요 감소, 유로존의 수요 감소, 그리고 아시아권, 뭐 일본이랄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의 어떤 그 감소, 지속적인 위축이 원인이 됐다라는 것. 두 번째는 춘절 장기 휴가의 원인, 배경. 특히나 그 이번에 발표된 수치 자체가 2월 달 수치이기 때문에 2월에는 중국,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열흘이 넘는 장기 휴가에 들어갔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찌 보면 그 3월 달 중국의 수출입 수지 내지는 수출입 무역 금액의 어떤 그 개선도 분명히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전인대에서 목표를 설정했었던 부분 2016년도 중국의 목표 설정 그 GDP 성장률 목표치는 6.5%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년 13차 5개년 계획의 연평균 성장률은 6.5%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재정 적자 폭을 3%로 확대하는 GDP 대비한 3%로 확대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쓰면서 실질적인 내수 중심의 앞으로의 그 경기 부양, 뭐 수출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겠지만 내수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 재정 확대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표치. 재정 확대는 대부분 이제 그 친환경 투자랄지 아니면 SOC 투자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은 그 중국의 어떤 그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이제 그 위안화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중국은 수출의 어떤 그 원상 회복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선진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방 국가들의 수요 회복도 상당 부분 중요한 원인, 중요한 이제 그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안화의 어떤 그 인위적인 그 절하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도 수출이지만 이 재정 지출 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경착륙 우려감보다도 위안화 변동성에서 힌트를 얻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사회 이슈에 주목을 또 해주셨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극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20, 30대 가구 소득 증가율과 40대에서 60대까지의 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가 주는 시사점이 또 있겠죠? 예, 뭐 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시장 내 어떤 경제 지표 내지는 경제 그 통계치가 발표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20대, 30대 가구, 특히나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9.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청년 세대, 20, 30대의 가구의 그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율, 오히려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였다라는 부분,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통상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 20대, 30대 어떤 그 소비 지출 성향이 상당 부분 높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20, 30대 가구의 마이너스 0.6%의 소득 감소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고, 그 소비 위축은 전반적인 우리 시장 내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꼭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죠. 4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8%, 5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0%, 그리고 6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6.8%. 오히려 60대 연령대의 가구, 그 부분에 어떤 그 소득 증가율은 6.8%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소득 증가율의 어떤 그 최고 폭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60대, 앞으로 그 실버 산업에 대한 시장 내 테마 부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소비 소득 증가율, 그 부분은 결국은 소비의 증가 잠재력을 확대시키면서 흔히 말하는 실버 쇼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버 쇼퍼 세대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이 도래를 하면서 퇴직 후의 여가 시간이 흔히들 이제 그 10만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노후가 벌써 이제 그 30년 이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실버 여가 산업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산업 규모를 따져봤더니 한 1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향후 앞으로 이제 그 5년 후 2020년까지 2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성장 전망치.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는요, 출국자 수, 우리나라의 그 관광 출국자 수를 좀 살펴봤더니요, 61세 이상, 60세 이상의 출국자 수가 181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 우리나라 출국자의 9.3%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9.3%의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한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시니어 산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고령 친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행 업종도 그렇고요. 문화 콘텐츠 업종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의료 업종도 그렇고, 각 업종군 내에서 청장년층을 주로 겨냥을 한 마케팅이 주요를 이뤘다라면, 마케팅과 어떤 그 상품의 개발이 주요를 이뤘다라면, 지금 현재는 그들조차도, 그 업종 내에서조차도 이제 실버 세대의 비중 성장을 어떤 주목을 하면서 실버 세대의 어떤 그 중심으로 어떤 그들의 상품 개발 이런 부분들이 IT 업종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지역 통계적인 어떤 그 수치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서 중장기적인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꼭 염두하시고요. 이런 그 뉴스들도 꼭 빠트림 없이 계속 챙기시는 그런 습관 계속 길러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0대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크게 오른 만큼 이 실버 세대를 겨냥한 산업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야겠는데요. 헬스케어는 물론이고 여행과 문화 콘텐츠, IT, 음식류 업종까지 이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주신다면요. 예, 오늘 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달러화의 강세가 다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어제부터 이 달러화의 강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유 가격의 하락 반전이 지금 물론 이제 그 뭐 어제 단 하루 진행되긴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봤습니다. 따라서요, 지금까지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반등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모멘텀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 그런 관점 속에서 경기 순환 관점 플러스 외국인 수급 개선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시장의 투자 전략의 중심을 세웠다라면, 일단 일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일시적인 좀 약세 부분, 그러니까 주요 이제 그 국제 원유 가격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통화 정책의 다소간의 좀 관망 양상,
이런 부분들을 다소간 좀 튜닝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요, 일단 경기 순환 관점에서 일단은 환율 중심의 다소간의 좀 보수적 전략이 오늘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아데나 투자 자문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급 시간 진단을 통해서 종목 전략 알아보는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전일장 수급 동향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957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한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306억 원 매도했고 개인이 481억 원, 기관이 80억 원 매수했습니다. 자, 전거래일자 기준으로 각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쇼핑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바로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포스코를 많이 사들였고요. 다음으로 현대차, 만도를 사들였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인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생명과 LG디스플레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코스닥 쇼핑 종목도 알아본다면요.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코스닥 종목은 바로 디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 휴젤, 메디톡스, SFA가 이름을 올렸고요. 기관은 어제도 많이 담았던 아트라스 BX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스마트 글로벌, CJENM, AP시스템, 그리고 웹젠까지 많이 사들였습니다. 수급 특징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거래소에서 일단 눈에 띄는 수급 특징주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뭐 골고루 이제 바스켓으로 좀 매수를 하는 하루였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뭐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내일 있을 한국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인하 가능성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삼성생명의 이제 보유 자산 가치의 어떤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삼성생명이 이제 1월 달에 삼성카드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이제 그 금융지주사로 이제 전환을 계속해서 좀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장에 지금 이루어질 부분들은 아니고 그 현재 지금 국회 이제 중간지주 회사법이 이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생명을 이제 홀딩스로서의 가치를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가치를 좀 매겨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계열사 지분 뭐 이제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뭐 기타 계열사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 등에 따라서 자본 효율성이 좀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뭐 사실 뭐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이 어떤 뭐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예,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영역 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관이 올 1월부터 한 10만 8천 원 정도 평균 단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수준 아니기 때문에 10만 8천 원 부근 정도 되면은 뭐 매수에 가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삼성생명 짚어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 예상을 해주셨고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수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0만 8천 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어제 코스닥에서는 어떤 수급 특징주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네, 뭐 단연 뭐 디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아무래도 이제 어제 블록딜이 돌았습니다. 180억 규모의 자산 처분했다고 이제 공시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 주당 36,100원으로 블록딜을 실시를 했고요. 전일 종가가 39,300원이니까 10%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할인해서 블록딜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블록딜 하면 두 가지인데 블록으로 이제 물량을 띄어다가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혹은 이제 어떤 SI 또 특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 블록딜 매수 주체가 외국인으로 지금 수급 상황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51만 6천 주 외국인인데 기타에서 49만 4천 주 이제 매도를 했죠. 요 부분이 이제 그대로 넘어간 건데 이게 개인이 사실 이 물량을 떼어갔을 거는 좀 만무하다고 좀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오늘 이 물량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물량이 크게 출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오늘 7월부터 그 임플란트, 뭐 부분 틀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65세 미만의 이제 비급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확대해서 좀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이제 아무래도 피어 그룹 중에서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좀 뭐 비교 대상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영업이익이 87억 정도 나왔을 때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됐었고요. 지금 요 디오 같은 경우에 현재 한 절반 정도인 한 42억 정도인데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3만 원대 초반부터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어떤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약 3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3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좀 타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 디오가 미래산업으로 유망주이기도 한데요. 건강보험 확대 수혜와 수급 상황 봤을 때 조정은 있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봐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진 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세한 장전 전략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